1497문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셔플로 하겠습니다. 뒤죽박죽 섞어서. 자, 그래서 그래, 그는 겁이 많지 않아. 그렇지, he is. 그렇죠. He is not. 카워드. 그러니까 그래, 그는 거기 많지 않다.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그는 용감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용감해, 겁만치 않아 이렇게 대답한 거였죠. 그래서 그는 용감하니는 뭐죠? 그는 용감하니? 그러면 그는 용감하니라는 말을 만들기 어렵다면 그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는 용감하다는 뭐죠? 자, 해리가 단어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문제네. 해리한테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더라? 여기 있는 이네개 있었죠, 이거. 동사 1, 동사 2, 형용사 1, 형용사 2. 여기 볼까요? Brave, coward, brave, coward.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든 500문장, 497문장은 여기에 있는 것들, 방금 보여줬던 이네개 속에 들어있던 것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알아야지 문장도 말할 수 있고요. 무슨 시할때 배웠냐? 어떤 시할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땐 비동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s he brave? 그는 용감하니? 그는 용감하니? 그는 용감하니? 그는 용감하니? Is he brave? 그랬더니 그래, 겁만치 않아. Brave하고 coward하고 반대 뜻. Brave의 뜻은 어떤? 용감한. Coward의 뜻은 어떤? 겁많은. 둘다 무슨 씨라서? 어떤 시라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Is he brave? Yes, he is not coward. 단어를 빨리 익혀야 되는데. 그다음 그는 쿠키를 만드십니다. 메이크 맞아요? 아니죠. He makes 해야 되죠.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응? 비동사? 그러면 여기 am, is, are 중에 뭐가 들어있죠? 비동사면 am이나 is나 are가 보여야 될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다시고요. 하다시면 뭐 따져요? 둔지 더든지 따져봤더니 두에요, 더즈에요. 더즈죠. 그래서 불과하다. 선생님이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매운 하다시입니다. He makes cookies. 저는 쿠키를 만들어요. He makes cookies. 그러면 쿠키즈는 쿠키들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무엇하고 어울리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는 여섯 가지 질문 중 뭐랑 어울리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 쿠키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왓? 왓? 이거 만들고 있죠. 그는 무엇을 만드니? 그러면 그는 만드니 무엇을은 여기 썼으니까 남아 있는 건 그는 만드니입니다. 그는 만드니 만들기 힘들면 그는 만든다. 그러면 he makes를 묻는 말을 바꾸면 그래.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만드니는 뭐예요? What does he make?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배운 거예요. What does he make? He makes cookies. 그니까 그러면 이번엔 다른 말. 그는 쿠키를 만드니는 그는 무엇을 만드니 말고 그는 쿠키를 만드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es he make cookies? Yes, he does. No, he doesn't. 그다음 그는 쿠키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He doesn't. 아니죠. 자, 여기에 꽤 빠져나왔는데 얘가 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자, he doesn't cookies 하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다시가 없어서 he doesn't cookies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어. He doesn't make cookies 해야지. He doesn't cookies 하면 만든다라는 뜻이 없었는데 그가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 콘서트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 얘는 뭐 묻지 않는 말이니까. 자, 혜리야. 지금 전번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몰라가지고 문장을 못 읽었어. 이거 네 개를 몰라갖고 문장 못하고 있어. 자, 일단. 혜리 지금 초등단어 19 이거 100점을 못,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해 보세요.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 알겠습니까? 지금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하다시 있는 것들만 할 거니까 이런 거 배웠죠? 전부 다 하다시였어. 알겠습니까? 지금 좀 익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